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자, 이번 12월 전반부 시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본인이 답변을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잘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Part 1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네, Read the text aloud. 채점 기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 발음, 억양 이 두 개로만 채점됩니다. 자, 이제 지겨우실 텐데 많이 보셨던 분들은 자, 그래도 중요해요. 이렇게 일부러 강조합니다. 자, 발음 억양 두 개만 신경 쓰면 만점이라니까요. 자, 발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강세 유의하셔야죠. 강세가 잘못 들어가면 없는 단어라고 알려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음절 주의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음절을 계속 끼워서 악수를 쓰다 보면 맥도날드, 아파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아듣기가 어려워지고. 자, 억양에서는 우리 끊어 읽기가 아니라 묶어 읽기로 접근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 올리고 내려 읽는 거. 자, 그럼 여러분 공부한 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치사, 접속사로 시작한 문장 다 뭘 말하는 거죠? 덜 끝난 문장이죠? 자, 가볼게요. 자, since 나왔습니다. since you do something 올려 읽고요. you do something. 자,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자, though 나왔고요. when you do something 마찬가지고 while, if or though, after, because 나왔어요. because you do something 올려 읽고요.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습니다. 자, 접속사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뭘 말합니까? 덜 끝난 문장이죠. 문장이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올려 읽는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by something 올려 읽고요. by doing something 올려 읽고 you do something 하고 내려 읽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on behalf of 이렇게도 나왔고요. on something 올려 있고 내려 있습니다. 자, in doing something, in something 올려 있고 내려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자, 이건 항상 나와요. 아, 별로 바뀐 것도 없죠. 지난번에 풀었던 거랑. 자, 유의해서 자,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 덜 끝난 문장 올려 읽고요. 내려 읽는다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강세 한번 봐볼게요. opening, 이름절 강세, service, 이름절 강세, outstanding, 이름절 강세, thrilled, teach 발음 유의해 주시고요. remain 또 나왔습니다. 이름절 강세, discussion, portable, positive, advantage, enjoy, 이름절 강세, comfortable, 또 나왔네요. comfortable, 이름절 강세입니다. affordable가 헷갈리면 안 돼요. condition, 자, 우리가 다뤘던 단어가 또 다 나왔습니다. 강세 유의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파워 뭐 강세 한두 개 틀었다고 감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많아지면 감점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올리고 내리는 거. 이건 한번 틀면 바로 감점이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음절 가볼게요. apartment, 이 T랑 M 사이에 음절이 없습니다. 맞죠? department 하고 T하고 T 해주시면 안 돼요. department, apartment 좋습니다. 자, 우리 L이랑 R 발음 구분해야죠. complete, pleat. L 뒤에 이라는 모음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침 있는이죠. pleat. pleat 하면 안 되죠. pleat, pleat, complete. pleasant, pla, pla. 맞죠? L 뒤에 이라는 모음 났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묶어 읽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thank you for listening to. 자, 우리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나오겠죠. 어떤 단체 이름이 나올 거니까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의 고유명사 나온다라면 다 묶어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thanks for attending 하고 어떤 단체 이름 나오겠죠. 다 묶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welcome to 어떤 단체 이름 와줘서 고맙습니다. 문제 또 나왔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묶어 읽는 거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일반 문문은 출제가 안 됐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이게 문장 끝나도 올려 읽는 거죠. Are you? Do you? Have you? Would you? Could you? 하고 끝나도 문장 끝은 올려 있습니다. 이것만 빼고 다 내려 읽죠. 자, 나열식 나왔습니다. A, B, and C 하고 내려 읽는 그런 평범한 구조가 출제됐고요. 자, 문장 끝났으면 반드시 어디서 올리는지 내리는지 45초 동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점 다 여기서 당하니까. 간단합니다. 맞죠? 오케이, 좋아. 우리 Part 2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Part 1, 2 두 개 다 Low Level Task이죠. 무조건 만점 받는 겁니다. 이거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찍어드린 것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Part 1도 Part 2도 ing 형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늘 그래요. 맞죠? 사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이번 전반부에는 우리 대학 건물 이렇게 바깥에서 찍힌 사진 나왔고요. 실내 사진, 교실 사진, 사무실 사진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뭐 생김새부터 늘 먼저 얘기하죠. 중심인물의 생김새, 그 다음에 동작가인데, 정장 차림 어떻게 했어요? Wearing a suit, 그 다음에 회색 상의, wearing a gray shirt, 긴 금발, with long blonde hair, 맞나요? 백발, with gray hair. 뭐 다른 색깔 안 나오겠죠? 좋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사람에다가 이렇게 털 같은 거는 묶어 이렇게 해준다고 굳이 복문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봤고요. 다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으로는 자, wearing a hat, standing, sitting, walking, looking at 다 다뤘던 게 나왔습니다. 자, talking on the phone 늘 나오죠. 전화하고 있는 거, working on the computer 컴퓨터 작업하는 거 사무실 사진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having a talk 많은 사진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reading 책 읽고 있었고, holding 들고 있었고, caring and smiling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우리 ing 형태 공부한 거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말하지 마세요. 말안 해도 점수 나와요. 왜요? low level task니까. 간단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보이는 사물로는 big buildings. 우리 in the background에 그렇게 나왔고요. grass and trees. desks and signs and pickup trucks. pickup trucks 계속 나오고 있네요. big windows 바깥에서 보였고요. framed pictures on the wall.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냥 pictures만 하셔도 돼요. 우리 프렌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 주세요. 액자에 걸려진 사진 좋습니다. whiteboard, chairs, desks, and screen. 자, 보이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트리죠. 기억나요? 여러분 45초 동안 잘 연습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잘 말했습니까? 자, 이거 강의 보시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틀 안에서 말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 주변 인물만 끝나면 한 30에서 35초가 지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에 10초, 15초 동안 배경 느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중 공략이나 우리 파트 강의에서 다뤘던 거다 나왔습니다. 바깥으로 안 나와요. 맞죠? 어디서 찍힌 사진, 중심인물, 생김새부터 행위까지 얘기하고요. 주변 인물은 공통된 동작만. 예를 들면, sitting on the floor. 얘기할 수 있겠죠? There are many people sitting on the floor. 그 다음에, people on the grass. 그 다음에, showing their backs. 이렇게 등지고 있습니다. 자, 느낌도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네세 가지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간단하고요. 자, 우리 part 3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3 최점기 좀또 정리하면 4번, 5번이랑 저 6번이랑 항상 나눠놓는데 자, 4번, 5번 최점기 좀 뭐예요? 그 누가 뭐래도 질문에 답한다. 자, 6번은 거기다가 논리까지 들어가죠.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별거 없습니다. 다 3점 만점이에요. 3점 만점 뭐 의미합니까? 만점 받기 쉽다. 여러분 괜히 거창하게 말하려다가 대답을 아예 못하시고 그냥 머리만 새하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오케이. 아, 할 말만 있으면 됩니다. 할말 있고 3초 틀 말해보면 돼요. 쉽게 만점 나오고 여러분 더듬더듬 거리는 건 여기서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공부하면 모든 게 어렵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계속 공부해보죠. 자, 우리 무슨 문제가 출제됐냐면 자, 우리 야외시장. 아웃돌 마켓 그리고 스위밍풀, 아이스크림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자, 6번 문제 봐볼게요. 사실 야외시장이라는 키워드만 주어진다면 여러분 4번, 5번이 유추돼야죠. 뭐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갔느냐? 만약에 생긴다면 갈 것이냐? 집 근처에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가고 뭘 샀느냐? 만약에 있다면 갈 것이고 무엇을 사겠느냐? 다 대답하면 되죠. 자, 우리 빈출 표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빈출 표현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맞나요? 오케이. 저안 좋은 점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좋은 점. 여러분이 가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인터넷과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반 상점과 비교해서는 뭐예요? 웨더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죠. 자, 그리고는 매일매일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도 풀수 있겠습니까? 뭐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실내 수영장. 혹은 강이나 바다 뭘더 선호합니까? 우리 preference 선호도를 물었는데 자뭐다 골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박스에 다 그대로 나왔죠. 4번, 5번 유추해봐야 뭐 나올 것 같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수영장에 가봤나요? 누구랑 갔나요? 얼마나 자주 갑니까? 여러분 가면 수영장에 가면 뭘 주로 가져갑니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다뤘던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로케이션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가격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로케이션을 얘기한다면 어떤 문제 변형해서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역에 아이스크림 가게 생기면 갈 겁니까? 네. 왜요? 나도 좋아하고,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고, 맞죠?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빈출편이랑 아이들박스를 넘어가지 않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면, 우리 인도어 스위밍풀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나는 실내 수영장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first of all, water is usually clean there. 아, 더 깨끗하다. 많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Because my skin is sensitive to dirty water. 저리 더러운 물, 뭐강 같은 데서 더러운 물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Secondly, the pool should be indoors because my skin is also sensitive to the sun. The sun, 태양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it burns easily. 쉽게 탑니다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저희가 수영장, 실내 수영장을 골라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틀에서 우리 질문 반복 그대로 했고요. 질문 반복, 첫 번째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설명. 마무리로 한번, 그래서 So, I prefer an indoor swimming pool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고 실제 시험에선 이거보다 덜 말해도 만점 나옵니다. 왜요? 3점 만점이니까. 3점 만점 뭘 의미합니까? 만점 받기 쉽다. 하지만 할 말이 없으면 이것 점수가 안 나오겠죠. 대답을 아예 못하는데 무슨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질문에만 답하고,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빈출편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6번 같은 경우 우리 아이디어 박스 밖으로 안 나가요. 이해하셨나요? 간단하게 무조건 만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part 4 가보죠. 자, 7번부터 9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채점 기준부터 정리하면 표에 있는 내용 전달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질문에서 그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변에 반드시 포함되는 정보는 뭐죠? 언제, 시간, 종표, 어디서, 장소, 정부지. 그 앞에 있는 전의사 하나 틀려도 감점 안 당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그 전지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빼먹는 분 많거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빼먹으면 바로 감점이에요. 자, 하지만 그 전의사 하나 틀렸다고 절대 감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좋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뷰 일정 이렇게 나왔는데, 자, 시작 시간과 장소, 전형적인 7번 문제죠. 오케이. 자, 우리 다른 수업시간에 나왔던 표 내용 벗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자, 8번. 11시에 테리사 면접하니까 안 해요. 11시에 안 한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전형적인 8번 문제, 잘못된 정보 주고 여러분한테 고쳐달라 그랬고요. 자, 9번. 어시스턴트 디렉터에 지원하는 사람 다 말해주세요. 인터뷰 그렇게 나오죠. 인터뷰 일정이라면 특정한 포지션에 겹쳐 있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 요새 뭐도 많이 나와요? Current employer. 자, current employer. 뜻이 뭡니까?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미국은 이직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자유롭거든요. 실제로 이직이 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86 아이디어에서도 열정 아이디어 계속 쓰고 있잖아요. 맞나요? 자, 이직이 흠이 아니기 때문에 reference를 달라 그래요. reference는 다 추천서만 생각하시는데, 추천서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일했던 상사, 이름이랑 직책이랑 이메일 주소만 줘도 레퍼런스가 됩니다.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으면 그 상사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동료한테 물어봐라.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난뭐 그쪽 출신들이 일을 잘하던데요. 그쪽 출신 다 말해주세요. 자, 우리 current employee 겹쳤다. 9번 출제 될수 있죠? 그럼요. 요새 그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회의 일정. 전형적인 문제죠. 7번. 장소는 어디며 점심값은 포함입니까? 자, 여러분, 7번, 8번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점심값 포함은 8번 문제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도 나오고요. 두 개를 물었네요. 두개다 대답해야 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included라고 나왔겠죠. 자, 오전에 특정 인물이 하는 행사가 있나요? 오후에요. 네, 잘못된 정보를 주고, 여러분한테 고쳐달라는 전형적인 8번 문제가 나왔고요. 자, 9번. technology session 다 말해주세요. 탑픽 겹치는 거. 두개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9번 문제죠. 어렵지 않았고요. 자, 우리 마지막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8, 5,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5, 10번 문제 채점 기준부터 정리하면요. 문제 인식을 잘 했는가?
자, 그리고 해결책을 잘 제시했느냐. 자, 둘 다 중요한데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해결책 제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의식을 한두 문장으로 끊어주세요. 이게 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게 되면요, 점수 안 나와요. 해결책 말할 시간에 주니까. 자, 그럼 뭐 시중 교재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엄청 길게 해놨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자료예요. 그렇게 말해도 점수 안 나옵니다. 제대로 된 자료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해결책을 훨씬 길게 말하는데, 해결책만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해결책이 왜 좋은지까지 설명이 돼야 점수가 나오죠.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전거 경주가 나왔습니다. 자전거 경주 행사를 하는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저조하다. 간단하네요. 맞죠? 자, 무료로 하면 네, 뭐 가격 얘기 못한다는 얘기죠, 사실. 자, 그리고 참여자는 저조하대요.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까? You want to attract more people to the bike race event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더 끌어오면 돼요? 자, 여러분, 가격 얘기 못하게 해도 쓸 수 있는 게 있죠. 저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wholesome events 얘기했죠. To get attention from people. For example, you can serve free coffee and snacks at the event.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Okay, it'll be a good chance to explain about the bike race event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아이디어박스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Bike race를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Yeah, that'll be a good chance to explain about 하고 우린 parentheses 뭐예요? 괄호 쳐져 있고 business 나왔죠? 여기서는 the bike race event. 좋습니다. 언제나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promotion items. 가격 얘기를 못하게 한다면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뭔가를 할 때 가격만큼 민감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할 때 맞나요? 그때 USB 드라이브나 키체인스를 나눠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프로마 아이림스가 되겠죠. 이렇게 로고를 새겨서 붙인다. 우리 아이디어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하자가 있는 상품이 팔렸습니다. 이미 많이 팔린 상태라서 컴플레인은 더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아이디어박스 강의를 쭉 보신 분들 뭐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오네요. 어렵지 않게 봐보겠습니다. 자, many customers got products with issues and they are complaining. 우리 여태까지 출제된 게 뭐냐면 장난감 자동차 네, 바퀴가 하나 빠져서 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AC도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는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거든요. 문제가 생겼고요. 우리 뭐 없이 매뉴얼 없이 어떤 제품이 간 적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거울이 깨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자, 깨져서 나왔어요. 하자가 있는 상품 하면 항상 쓸 수 있는 게 자, send the right products immediately. 바로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By express 얘기할 수 있겠고요. Send the customers coupons. 뭐 20% off coupons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도 또 사용할 수 있게.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디어에서 다 다루는 거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세세한 내용을 알아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큰 줄기만 알면 들려요. 자, 그리고 말하는 것도요.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아이디어 나온 대로 말씀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가족 행사, 우리 커뮤니티 행사에 어른들을 위한 액티비티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는 워크샵으로 나왔고요. 같은 문제입니다. 워크샵을 여는데 어른들을 위한 액티비티는 준비가 많이 되었는데 아이와 부모와 함께하는 것. 자, 이거는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미국은 어떤 사회라 그랬죠? Family oriented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웃도어일 때는 우리 아이디어박스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죠? 아웃도어일 때는 뭡니까? 하이킹이에요. 간단합니다. 우리 인도일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Family movie night. 좋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하는 행사입니다. 채점자들도 네, 이거 한다고요. 가요, 참여해요. 왜냐면 동네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나 박물관, 서점, 그리고 도서관에서 실제로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스크린 내려놓고 뭐 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활동이 되겠고요. 아이디어 그대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free daycare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우리 express an opinion, 우리 마지막이네요, 드디어. 자, 채점 기준부터 정리하면요. 질문에 답을 했느냐. 이게 가장 우리 토익스픽이 본질적인 문제죠. 강의 들어보신 분은 제가 채점표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더 이상, 네. 논쟁이 없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뭐 발음억양 네 여러분 제 파워에서 찍어드린 거만 얘기하면 채점자는 다 알아듣는다고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공부하세요. 질문에만 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거 설명까지 하셔야죠. 엄청 굉장한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지도 불구하고, 자, 제가 제시해드린 답안만 말씀하시면 만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즉 빨리 읽으면 45초면 다 읽는 답안을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아, 에, 응, 아 포함시켜서 60초가 되면 그게 만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점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 잘못 공부하셔서 실제 점수는 안 나오는 거고요. 실제 만점도 잘 안 나옵니다. 우리 반에서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도 나올 겁니다. 가볼게요. 자, 시골보다 도시에서 살면 좋은 점 한번 가볼까요? 제가 열정 아이디어로 드렸는데, 자, meet a lot of many people.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자, a lot of people. 좋습니다. 자, 여러분, 시골보다 도시에서, 이거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뭐 했어요? 여러 도시에서 살면 좋은 점 그대로 썼는데 결국 열정 아이디어였죠. 자, 한 곳에 머무는 것보다 여러 도시 그대로 썼고요. 사실 출장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시골보다는 도시가 그쪽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열정 아이디어를 활용했습니다. 자, relationship. 그리고 relationship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랑. 그래서 can ask for help and learn a lot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뭘 했든 간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보통 work가 되겠죠. 더 생산력도 올라갈 거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 학교나 일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대로 썼고요. 아이디어 박스에서. 그리고 experience.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figure out what they like to do, what they are good at. 이게 people로 얘기한다라면. 만약 시골에서 많은 걸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 기회가 없는데 시골에선 그런 게 많, 죄송합니다. 도시에선 그런 게 많겠죠? 그래서 열정 아이디어입니다. 열정 아이디어 또 뭐 있어요? 정근. 만약 relocation. 그 다음에 우리 출장. 그리고 우리 이직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해외 유학.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다 다뤘던 겁니다. 열정 아이디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열정, 열정.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동의를 해봅시다. 자, 인터넷에서 우리 인터넷 하면 우리 안 좋은 점, 좋은 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이 뭐로 바뀌어요? 테크놀로지도 바뀌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우리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뭐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테크놀로지,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 인터넷 가보겠습니다. 동의를 해보죠. 자, too much wrong information이 많아요. 자, 왜요? Anyone can write things.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의료정보. 맞죠? 좋아요. 그 다음에 takes a long time. 너무 오래 걸려요. 뭐 하는데? to, 네. get correct information. 여기서 accurate이라고 나왔거든요. accurate information. 좋아.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자, 반대로 얘기해봐요. 동의를 하지 말아봐요. 자,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면 바꿔. 좋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useful information이 많고요.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리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리뷰를. 그래서 더 좋은 정보가 나오고 요새 제작자까지 공개가 됩니다. 비디오 튜토리얼에서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이 자료도 정확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안 좋은 자료도 많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 아이디어에서 다룬 대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리더가 팀 프로젝트 할 때 관리, 팀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저는 팀원들과의 불화라고 했고요. 자, 알기멘트 하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같이 하는 거에 대한 단점이죠. 아르기먼트 생기면 의사결정이 느려져요. 그래서 이게 관리할 때 어려운 점이 되겠고요. 자, cannot work efficiently. 자, 여러분 불화가 생기면 네, 일을 효율적으로 못하죠. 그래서 우리 work productive도 less가 될 거고요. 안 좋아질 거고 그렇게 안 좋은 점을 쭉쭉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part 6까지 쭉쭉 다뤄봤습니다. 우리 12월 전반부 강의였고요. 또 어떤 문제 뭐 추가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다 다뤄봤던 문제고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들으셨죠? 제일 잘하는 사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시험장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강의를 뭐 인터넷 강의지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케이,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이 시험장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12월 후반부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